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노후된 시설과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그림으로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소와 돼지, 물고기 탈을 쓴 원시인들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에선 원시인들이 한데 모여 앉아 과일과 고기를 먹습니다. 암사 종합시장에 설치된 그림들로 시장의 장보러 가는 원시인 가족들을 테마로 그려진 작품들입니다. 개발이 더딘 암사동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지역 암사 종합시장의 미관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림들을 걸게 된 것입니다. 강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상인들이 협업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동시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더 아름답게 이 시장을 꾸미기 위해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벽화로 이 부분을 메꿔드리기 위해서 벽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인들도 그림이 설치된 것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시장을 테마로 한 그림으로 점포 홍보와 시장 이미지 개선에도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분들도 재밌어하세요. 특히 보면 설치하고 난 뒤에 어린이 고객들이 가면서 한 번씩 그 가족들하고 부모들하고 얘기하고 가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시장 물건만 사시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보면서 즐거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공간도 제공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이 접목된 예술 작품들이 한데 모여 전통시장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